남자들 이기주의 야비함 기억하려고요. 또다시 남자들 그 한심한 것들한테 반하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되니까 똑똑히 기억하려고요. 컷!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영 씨,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아, 저는 그 예전에 수영 씨랑 같이 드라마 찍었던 정상훈. 아, 감독님. 저 기억하세요? 아, 그럼요. 코 보니까 기억나겠어요. 아, 예. 잘생겨지셨다. 그때 제가 진 같았나요? 근데 어쩐 일로? 그 우리 드라마 주연 배우 사고를 당해서 그 역할을 수향 씨가 좀 해줬으면 해서. 좀 부담스러운데. 나는 꼭 이 역할을 수향 씨가 해줬으면 해. 왜냐면 나는 수향 씨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배우라고 생각하거든. 알았어요. 까짓 거 할게요. 아, 정말? 아유, 정말. 당신이야말로 나를 버린 순간부터 살인자야. 치. 당신 부인을 죽인 살인자라고, 야! 까! 아, 좋았어, 좋았어. 아, 좋았어, 좋았어. 아, 너무 좋았어. 아, 근데 다음 영화 섭외된 게 청순한 역할이라고 들었는데, 아, 이 드라마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에요, 감독님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좋아서 선택한 건데요. 아, 수영아, 정말 고마워. 정말 고마워. 네. 아, 진짜 고마워. 고맙다, 진짜. 아, 수양의 도움 덕분에 내 드라마는 크게 성공을 했다. 하지만 감독님. 어, 수야.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? 아니, 우리 드라마 남자 배우. 아, 그 배우만 나오면 시청률이 뚝뚝 떨어져. 아, 힘드시겠다. 힘내세요, 감독님. 수영아, 가자. 수영아, 네가 교체해서 들어오자. 네? 앉아봐. 너 지난번에도 교체해서 들어와서 시청률 대박 났잖아. 수영아, 난 네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한다. 아, 수영 씨 덕분에 우리 드라마 정말 대박 날 것 같아. 고마워. 저 감독님, 저 할 말이 있는데. 아, 정말? 아니, 저. 아, 국장님. 네. 여보세요? 오늘은 꼭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어. 시청률이 올라갈수록 수영에 대한 고마움은 잊혀졌고 난 점점 자만심에 빠져들었다. 우리 주연 배우가 다리가 골절돼서 드라마에 못 나오게 생겼다는 거잖아. 아, 임수영이 갖다 쓰, 임수영이. 걔 순진해서 갖다 쓰기 딱 좋아. 아, 야, 그리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. 난 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해. 내사봐, 들어와. 이제 감독님 마음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겠네요. 근데 감독님, 저 너무 쉽게 보셨어요.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지 똑바로 지켜보세요. 자, 뭐 어차피 쓸 만큼 쓰면 돼. 나 신인 배우 하나만 소개시켜줘. 그때는 몰랐다.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의 서막이었음을. 아, 왜 이렇게 시청률이 안 나와? 나 정말 미치겠네. 아, 우리 상대 프로그램에 임수영이 교체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들었어요? 응? 집이 너무 더럽네. 청소해야겠다.
뭔데? 잘 나갔었는데 심야 영화 때문에 시청률이 밀리고 있어. 우리가 시간대로 옮겨보자. 아, 씨. 아, 시간대도 옮겼는데 왜 자꾸 시청률이 떨어지는 거야? 선배, 임수영이 또 우리 3대 프로그램에 교체로 들어갔대요. 내가 네 생각을 했나 봐, 잠깐. 내가 신부기를 해, 예쁘기를 해? 없는데? 맨날 목숨이나 구해줘. 소풍으로 교체돼서 들어간 거야? 이 한실을 위해서 코에 조치를 놓았어. 들어갈 시간대는 안 되겠어. 그 예능 시간대로 옮겨보자. 예. 아이 진짜 시청률. 아이씨 어디서 그 시청률 떨어지는 거야? 설마 예능도? 대반전 음악 추리쇼. 너의 목소리가 보여. 야 없잖아. 와. 아 나 감동 받았어. 시험장 아니라 방청객이잖아. 아, 이렇게까지 시청률을 올리고 싶었던 거야? 안 되겠어. 우리가 다큐 시간대로 가지. 주로 산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? 양궁하고 있는 말 우리 자꾸 이유를 들이다보면. 지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? 아, 말불 새끼 자꾸. 아뭐 그제 말부 말부라 아저씨 교체로 들어가다 임수영 넌 미쳤어? 죄송합니다 임수영이 이렇게 가 이젠 다른 방법이 없네 이 시간대로 가 이 시간까지는 못 쫓아가겠지 아, 최고다 최고. 브라보. 내가 졌다. 엄마 나왔어. 상훈이 왔니? 엄마까지 교체되다니. 엄마 이렇게 시끄러워. 너 이모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? 설마.